지난 시간에 이제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게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간의 이제 왕쇠 왕하냐 쇠하냐 강하냐 약하냐 왕쇠 강약과 용신 잡는 법. 그러면 신강 신약의 결정에 대해서 용신을 뭘로 잡아보시냐? 용신을 억부에서 억부 거꾸로 보는 판단법이에요. 용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이제 강한 게 너무 많고 약한 게 작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저울로 비유하는데 이걸 이제 거기 비슷하게 이와 같이 해야 시키면 좌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좌평이 되기 때문에 약한 거를 도와주는, 보호구나. 강한 것을 누르거나, 예? 혹은 설기, 힘을 빼거나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강한 거를 누른다는 거는 이제 뭐 강아지, 너무 강한 놈을 이제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저울이 기울기가 비슷해지면 좋아진다. 그럼 비슷해지면 그게 사주가 신강으로 생겼는데 언제 그럼 비슷해지냐 이거. 그거는 이제 대운이나 그죠? 아니면 세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울어진 사주는 대운에서 이게 수평으로, 수평이 가까이 있다 보면 이때는 좋은 운. 예? 또 태세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때는 좋은 운. 좋은 운이라는 거는 뭐 성진도 하고 이런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뭐 이런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대운에서 강한 놈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한 놈을 더 약하게 만들거나 이러면 그냥 아주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마치 사람이 물구나무 서서 생활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강한 것을 누르거나 도우거나 하면은 그게 용신이거든요. 용신. 그게 그러면 이제 수평이 되도록 좌평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용신인데 이 용신을 뭘로 잡을 것이냐. 용신은 이게 용신이 써먹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용신을 뭘로 잡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용신 잡는 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격국에서 용신 잡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국 용신과 다르다. 격국은 일간의 신강신약을 크게 논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는 보는데 크게 논하지 않는데 여기서 업부에서는 일간이 절대적이야. 일간이 그냥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일간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일간이 약해지면 너무 약해져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업부에서도 이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졌어. 완전히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이면 이걸 갖다가 업부에서도 종격은 봅니다. 종격. 예를 들어서 오행이 복합 분수 중에 금만 금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금으로만 이루는 거 아무리 다른 용신이 와가지고 이걸 다룬다 한 이 수평을 만들려고 해도 이미 기울어진 거는 어떻게 역부족이 돼? 역부족일 경우에는 이걸 종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업부에서도 종격은 종격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종격이 아닌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을 용신으로 한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자, 그럼 용신을, 그걸 용신이라 하고, 이 용신을 도우는 것은. 도와주는 것, 도우는 것. 그렇지.
도우는 신은 희신이다. 용신을 도와, 용신이 결정됐어. 사주에서 용신 딱 결정되면 그걸 도와주는 신은 희신이란다. 이게. 그리고 또 한신이라고 있어, 한신. 이거 한신은 이거 한가로 한자잖아요. 그죠?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야. 그냥 할 일 없는 놈이야, 그거. 그냥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이 있다가, 어떤 때는 이게 희신으로 변하게 돼요. 운에 따라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운에 따라서 희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할 일 없이 있다가 이게 흉신으로 변하게 돼요. 흉신. 그래서 이건 변화가 무상한데, 일반적으로는 한신이라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강사주. 지금, 일반적으로 철학관 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신강신약을 가지고 사주를 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철학관 하시는 분들 한 10명 특강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서 뭐 했는데,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신강신약. 자, 그럼 우리가 신강해줄 수 있는 요건이, 첫째는, 비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 있어요. 일간을 도와주는 비겁업자가 올 때, 인성이 생해줄 때, 그죠? 그럼 오로지 비겁만 있고, 오로지 인성만 있는 사주는 드물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 그러면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비겁이 있을 때와 인성이 있을 때는 비겁이 더 신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겁.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든. 자, 일간이 목일간, 간목일간이라면 비겁은 뭐예요? 갑은 비겁이고 인묘가 비겁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임 계수가 수생목 해주는 거고 지지로 계수 자수가 인승이에요. 자, 그럼 천간의 간목이 임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을 때 이게 통근을 할 수 있지만 계수는 해수나 자수는 해수는 물론 통근해. 해수는 통근하지만 자수는 통근이 안 돼요. 일간이 가장 힘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일간의 힘이고 자기가 천간에 있는 것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 통근을 해야 돼요. 통근이 첫째고 두 번째는 신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이게 1차 요인. 1차. 그 다음에 2차 요인이 인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신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자, 사주에서 비겁이 강해서, 신강사주가 됐어. 비겁이 강해서. 그럼 용신을 그 다음 뭘 잡을 것이냐. 비겁이 강한 사주는 비겁을 가장 제압시켜줄 수 있는 게, 비겁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비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관살이에요, 관살. 정평관이 일간 비경급제를 눌러주잖아요, 지금 관살이. 자, 이게 이제 첫째 용신이에요. 관살이 지금 첫째 용신. 자, 인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이 왕해가지고 용신을 잡을 때는 뭘로 잡느냐 하면,
하여튼 이거 강한 놈을 눌러주는 게 1차야. 센 놈을. 그렇죠? 에? 그럼 인성을 눌러주려면 뭐가 필요해? 재성이 필요하다. 신강사주에서 비겁이 왕한 사주는 안사로서 용신을 잡고 일치하는 것이죠. 인성이 왕한 놈은 재성으로서 인성을 눌러서 인성을 제압시키게 된다. 그럼 인성을 누르라면 이게 시험을 잘 못해. 또, 비겁이 강한 놈은 안사로 누르라면 이것이, 네? 일간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듭니다. 자,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희신이 뭐야? 희신은 관사를 도우는 게 희신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겁이 왕에서 만들어진 것은 뭘로 희신을 삼아야 되냐면 재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재생관. 그죠? 재생관. 자, 그 다음에 재생, 인성이 왕해가지고 용신을, 재성을 잡았어. 왕한 놈을 누르려고 재성을 용신을 잡았어요. 그러면 희신은 뭐가 되냐면, 뭐예요? 식상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나? 한신이 나왔어요. 한신. 자, 그러면 여기서 비겁이니까 용신을 간살하다 보니까 뭐예요? 용신이 간살이 경신금이 감옥일 때, 감옥일간을 기준할 때, 그죠? 경신금이 간살이 되잖아. 그죠? 경신금의 취지로는 신금 유금. 자, 재생이네. 여기서는 뭐예요? 천간으로는 우토, 기토. 취지로는 진술, 중미가 재생이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재생이 그대로 일로 오면 되고. 자, 식상이 되려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 식상이 되니까 뭐냐면 병화, 정화가 되고 사화, 오화가 돼요. 자, 남은 한신이 있어요. 한신은 뭐가 나왔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아, 한신은 여기 특별한 한신이 없네. 여기서 강했을 때. 다 나왔어요. 감을 염정 무기행신인 게 천간에 다 나왔어요. 왜 인성이 여기 있어요. 수기 때문에. 그죠? 천간지지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여기서는 한신이 없네. 자, 혹시 빠진 내용이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앙해지는 경우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 비겁이 많아서 신앙해지는 경우와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많아서 신앙해지는 인성이 많아서 신앙해지는 경우보다 비겁이 많아서 신앙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신앙하다, 이거. 훨씬. 그리고 비겁과 인성이 같이 혼재되면서 신앙해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비겁이 맞느냐, 인성이 맞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신앙한 사주는 좀 신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중화. 신약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눌러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사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용신을 잡을 때, 일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오행. 일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오행이 어떤 놈이냐를 봐가지고, 그것부터 눌러놔야 돼, 그것부터.
오행을 극하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피고 또 합을 하느냐 충을 하느냐 형을 하느냐 등을 잘 보고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인성이 많아서 신앙해진 경우에는 인성을 극하는 재성을 먼저 용신하고, 그죠? 이때는 재성을 생하는 식상이 기신이 된다. 식상이 기신이에요. 기신. 간혹은 간살이 기신이 되기도 해요. 간혹 간살이. 이거는 간살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고 재성이 없거나 재성이 무기력하면 사주에 없는 걸 가지고 용신을 잡을 수가 없어. 사주에 있는 걸 가지고 일단 잡아놔야 돼. 그래야 힘을 받아요. 사주에 아예 없는 걸 가지고 용신이라고 잡아놓으면 운에서 와봐야 별로 힘을 못 써. 지지라도 있어야 돼. 사주에 지지라도 있고 청간에도 있어야 그것을 힘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운에서 왔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지지에도 없고 청간에도 없는 거나 딴집 들어와봐야 허당해. 힘을 못 써요. 재성이 없거나 재성이 무기력한, 이 말은 재성이 충을 맞았거나 아예 사주에서 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기력하면 인성을 극하는 식상을 용신으로 치용한다. 때에 따라서. 예. 이것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얘네들이 힘이 없어. 아예 사주에서. 그러면 기신과 용신은 서로 간의 상황, 사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바뀔 수 있다. 자, 인성하고 식상은 뭐예요? 서로 충, 상극이잖아. 상극. 충하고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맞짱뜨는 거거든. 맞짱뜨는, 물론은 식상이 인성한테 죽지. 죽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식상을 극하다 보면 자기도 희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 빠진다 이게. 자, 비겁이 많아 신앙해진 경우는 첫째로 일간을 극하는 간사를 지용했어요. 간사를 지용하고 이때 희신은 간사를 지향하는 재성이 됐어. 재성이.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관살이 없거나 관살이 무기력하면 재성을 용신한다. 재성이 있어. 그러면 재성은 우선 갖다 써. 예. 혹은 식상으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한다. 일간의 기운을 빼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앙한 경우에는 관살은 무조건 음으로만 해서는 오히려 부정이 생길 수 있어. 불이 너무 왕성할 때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솟아오르는 거와 마찬가지. 너무 왕성한 것은 설기시키는 것, 설기시켜서 힘을 서서히 빼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길이 너무 치솟는 화가 왕하면은 수로서 꼭 제압해준다는 것보다도 흙으로 덮어버리면 불 꺼져버려. 흙으로 덮어버려. 흙으로 덮는다는 건 화생토 해가지고 이것을 설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설기시. 자, 이 경우에는 간사를 용신으로 삼든 식상으로 용신을 삼든 간에 희신은 재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간사가 식상 중에서 일간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더 잘하는 것, 사주 구성에 따라서 어느 걸 더 약하게 하느냐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사주를 보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용하면 돼. 자, 용신을 치용할 때는 용신의 힘이 강한 것을 치용하는 것이, 쓸라고 용신을 잡았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걸 잡아놓으면 쓰임새가 없잖아요. 힘 있는 놈을 써야지. 강한 것을 치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두 번째는, 천간에 있는 놈을 우선 치용한다. 억부에서는 천간이든 지지든 있는 걸로 쓰는데, 격국에서는 용신은 무조건 천간 것만 씁니다. 격국 용신은. 그러나 억부 용신은, 천간도 쓰고 지지도 쓰는데 그래도 우선은 천간 위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인성과 비겁이 비슷하게 왕성해가지고 신앙해진 경우는 식상과 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여의치 않을 때는 재성과 간사를 채용한다. 이걸 큰 틀에서 이 원칙에서 돌아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강한 사주가 있으면 신약한 사주가 있겠죠. 신약. 자, 신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살이, 관살로 신. 하여튼 일관을 찍어 누르는 것만큼 신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어요. 이게 첫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일간이 자기가 힘을 써야 돼. 자기가 극하려고 하는 재성. 요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도 식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식상으로 힘을 빼내는 거예요. 요게 신약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럼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이게 살중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이걸 갖다가 재다신약이라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 이걸 갖다가 살중신경이라고 하고 재성이 재다. 재가 많으면 신약일 수밖에 없어. 재다 신약이라. 식상에 강한 거는 특별한 말은 없는데, 하여튼, 요게 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 업부에서는 일간이 약하다는 것은 일간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이제 용신을 잡아야 돼요, 용신을. 용신을 뭘로 할 것이냐. 네? 자, 간살이 왕해가지고, 일간이 약해진 경우는 뭘 용신하냐면, 간살이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식상이에요. 이게 용신이에요, 식상. 그죠? 식상. 자, 식상이 용신이고, 희신은 뭐가 되느냐면 식상을 통하는 게 뭐냐면 비겁이에요. 비겁에서 식상이 빠져나가니까. 네? 비겁에서 식상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희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가지고 신약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비겁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용신이에요. 자, 희신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비겁을 통하는 게 뭐예요? 인성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식상이 많아져가지고, 약해졌을 때, 이때 용신은 뭘 쓸 것인가? 식상이, 이거 다, 서로 상생상극의 원리만 보면 다, 이거 답 나오면 쉬워, 이거. 식상이 많아졌으니까 뭘 쓰냐고, 이거는 인성을 쓰죠, 인성을. 그죠? 식상은 또 인성을 보면 뜬단 말이에요. 인성이 와서 얘네들 힘 못 쓰게 해서 일반의 힘을 몸 빼게 만들어준대. 몸병에 만들어주고 인성이 와서 일관을 생해준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희신은 뭐가 되느냐? 인성을 도우는 게 뭐예요? 인성을 도우는 게 간살이에요, 간살. 자, 그러면 일관을 누르고 있는 간살의 힘을 빼서, 예? 간살의 힘을 빼서 인성을 생해주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신약한 사람은 이것을 용신하고 치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간을 가지고 따져볼게요. 이제 이거는 병화 일간을 기준으로 해보자고. 병화 일간을 기준으로 해보면, 신약 사정은 병화 일간인데 화가 별로 없다, 이 말이거든요. 화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신은 뭐가 되느냐? 관살이 많은 경우는 화생토, 무토, 기토가 되고
지지로는 진술 충미가 될 것이다. 자, 희신은 비겁이 되는데 이걸 뭐가 될 것이냐?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 오화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해지가 재다신양인 경우는 비겁이니까 병화, 정화, 사화, 오화가 비겁에 해당이 되고, 인성은 임계수가 되고, 그죠? 해수가 되고, 자수가 된다. 자, 식신이 강해가지고 사주를 일간을 너무 설기시켜가지고 약신약해졌을 때는 인성을 또 인성인데, 인성은 역시 병화에서 인성은 뭐냐면 갑, 을이 되고, 그죠? 인목, 묘목이 된다. 자, 관살은, 아, 이 인성은 왜 임수 계수로 했습니다. 인성, 이거, 갑을목인데? 인성은 갑을목, 예, 인목, 묘목이 되고. 간사는 임수, 계수. 그 다음에, 계수, 자수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인성을 용신할 때는 이 관살이 용신을 하려니까, 또 일간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주, 이거는 기본 큰 틀에서의 흐름이고, 사주 구성상에서 잘 봐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식상이 왕하다는 건 관사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관사는 별로 없다. 자, 이게 이제 신약한 사주의 경우에요. 이거는 아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뭐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게 지금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 신약한 사주는 일간을 신앙하게 도우는 오행이 용신이다. 대체적으로 인성 비극, 이것이 용신이 되는데, 신약의 운이는 일간을 극하는 간사에 많아서 약해진 경우,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서 약해진 경우, 설기하는 식상이 많아서 약해진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은 혼재될 수도 있겠죠? 식상과 재생이 혼재될 수도 있고, 관살과 식상이 같이 있으면은, 이것도 혼재될 수도 있고, 관살과 재생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은, 그 중에서 세게, 가장 일간을 많이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를 보고, 우선 그거부터 도와주는, 그거를 제압해주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부터 찾으면 된다, 이런. 그래서 관살이 많아 신약하는 경우는, 인성을 먼저 채용한다. 아, 이거는 간사님만 신약하는 게 인성을 먼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식상을 가지고 채용하는 겁니까? 이것도 말은 맞는데. 예, 어서 오세요. 오늘 뭐 먹을 그런 말 같으시네. 이 말도 맞아요. 맞기는. 인성이 관사의 힘을 빼고 일간을 생각하면 일석이조 용신이 되고, 이때는 기신은 비겁이 되고, 자, 인성이 얻거나 무기를 갈 때 식상으로 관사를 제압해야 되므로 식상이 용신이 되고, 혼재됐을 때, 오로지 이제 이것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혼재됐을 때는 어느 걸 먼저 써야 되느냐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신은 비겁이 된다. 인성이나 식상이 무효된 경우, 인성이나 식상이 무기력 하면 비겁을 용신을 하고, 간사의 힘을 대항해야 하므로 비겁이 용신이 되고, 인성은 또 희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는 비겁을 용신을 하고, 이때 이제 인성은 희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겁이 아예 없어. 비겁을 용신하려니까 비겁이 없어. 없으면 인성을 먼저 용신을 하고, 비겁을 희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원칙대로 사주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원칙대로 안 되고, 안 되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식상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는 인성으로 식상을 제압하고, 일간을 도우는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비급은 또 희신입니다. 요거 같이.
간혹 간성이 희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시하게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없거나 무기력하면, 인성을 쓰려는데 인성이 없어. 그러면은, 비겁을 용신하고, 비겁이 있으면 비겁을 찾아서 비겁을 용신하고, 인성을 기신으로 쓴다. 그 다음에 식재가 많아서, 식신도 많고, 식신상관도 많고, 재습도 많고, 이래서 신약해진 경우는, 재관, 식관, 식재관으로 인해가지고, 신약해진 경우는 모두 인성과 비겁을 한꺼번에 쓰면 된다. 이게 큰 원칙이다. 이 원칙 속에서 사주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원칙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깨우려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이해하면은 쉬워. 그냥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쉽단 말이에요. 자, 을목이 자기 걸로 제왕지에 통을 하고, 대단히 을목이, 여기, 을목이 또 있어, 중간에. 그 다음에 진토는 여기 또 통을 해. 그래서 을목 일간 자체가요, 지진 네 군데 다 통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해. 거기에다가 청간에 을목 하나까지 와 있죠. 또 비견이 하나 또 청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간에, 이 경우에서는, 비겁이 왕해서 지금, 비겁이 왕해가지고 지금 신강해졌기 때문에, 비겁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이 경금이 제일 겁내는 거예요. 비경금제는 이 정관이 용신이에요. 정관이 용신이 되고, 이게 재성이, 이게 희신이 된다. 그런데 이 정관을 용신을 하려고 보니까 정관이 사실상 힘이 없어. 정관도 힘이 없고, 또 재성도 보면 모광지절이라 이것도 사실은 또 재성도 사실상 힘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런데 이 진토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지에서 바로 동주에서 토생금 사실상 약하지만 동주에서 토생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용신을 잡을 수 밖에 없겠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있는 걸 용신 잡아서, 있는 걸, 힘이 없어도 있는 걸 용신 잡아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주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좋느냐? 지지로 신금이 오다 좋고요, 유금이 오다 좋다. 이 용신의 뿌리가 되는 이런 운들은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지로 재성이 와가지고, 예, 진술, 충미 운들도 좋다. 이제 보세요. 자, 일반 병화가 이 간사에게 극을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미토가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병화가 자기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등령했거든, 등령. 예. 등령했어요. 그 다음에 인을은 자기 장생지에 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주를 신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등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신앙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살이 사실은 통근처가 약해요. 진토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살이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신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앙하다. 약간 신앙한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식상으로 설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상으로. 그럼 여기서 식상으로 설계해 주는 걸 찾으려니까 결국은 여기 위토가 있더라. 이게 용신이네. 천간에 용신이 없으니까, 천간에는 이게 을목을 용신을 잡으려니까, 을목이 목청해가지고 병화를 더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업부에서는 지지에서 용신을 찾습니다, 업부에는. 격국에서는 용신을 지지에서는 안 찾지만, 업부에서는 지지에서 용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 토를 가지고 화생토해서 기운을 좀 빼주는 걸로 그렇게 용신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약간 신앙하기 때문에 관살에 힘을 좀 실어주는 의미에서 진토도 용신이 된다. 진토도 용신. 자, 그러면 희신은 뭐가 되느냐? 진토가 용신이 되고 계수가 용신이 되니까 용신. 약간 신앙하니까 눌러주는 게 낫다. 나니까 결국은 유금이 희신이 된다. 자, 을목이 목목 한 군데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통보체가 없어요. 자, 월지를 보니까 월지도 이게 지금 자기 계절이 아니에요. 그래도 을목이라는 데 통보를 하고 있어요. 을목.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약간 신약하다 보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신약하게 만드는 요소고. 그래서 약간 신약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있는 걸 찾으려니까 이게 용신이에요. 음수가 용신. 자, 이 임수는 자기 계절 축토에 통보를 해요. 자기 계절이니까. 자기 계절. 그래서 용신이 좀 튼튼한 편이에요. 자, 용신이 튼튼하면, 그 다음에는, 인수가 용신이면, 그 다음 용신은 이 비급이 됩니다. 희신이 비급이 되는데, 비급이, 일간이 희신이 될 수 없으니까, 명목이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운에서 수운이 오면 좋고, 목운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수목이 용신이다. 업부에서는, 선생님, 제 용신이 뭡니까? 뭐, 우리가 격국에서는 너는 정관이 용신이야, 식신이 용신이야 이러는데 억부에서는 오행으로 영향이 끝나요. 오행으로 목이 용신이야, 화가 용신이야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수목이 좋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간과해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나서 이 사주는 오화가 이게 무슨 용신일까요? 조부. 이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조용신의 오화를 또 써먹는다. 이거는 뭐 격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6%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A4입니다. 자, 정묘. 불사. 신의. 자, 신금이 오로지 사와 이기만 통을 하고 있어요. 통할 책 하나도 없어요. 신금이. 그럼 이거는 신약사고. 이 통근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종격으로 가버렸는지 이제 할 텐데, 사와에 통을 하면 자기가 이 신금이 불덩어리에 통을 하세요. 불덩어리에. 자, 그러면 가왕지질이야. 가왕지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통을 하고 있어요. 신약사주에 담겨. 자, 신약 사주에 해당이 되면, 많은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약은 비겁을 우선 용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을 용신한다 그랬어요. 근데 비겁을 찾으면 비겁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무토가 이게 인성을 용신하는, 이게 용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용신을 도우는, 이, 관사를, 시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극해. 그래서 이건 용신이 안 돼. 여기서는, 무토 외에는 용신을 쓸 수가 없어. 이 무토는 용신을 안 하니까 사화에, 이 걸록에 통원함. 무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걸록이잖아요. 걸록에 통원함으로, 용신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용신이고, 그러니까 토가 용신이고, 금은, 비겁은 희신이다. 이 사주에서는 없지만, 사주에서는 없지만, 금이 오면 희신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신은, 쓸림새 있는 것 중에 강한 걸 위주로 잡고, 용신은. 강한 걸 위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천간에, 강한 위주로 잡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천간에 있는 걸로 잡아요. 천간에 있는 걸 잡아요. 천간에 있는 걸 잡고, 지지보다 천간을 우선 잡고, 천간에 없을 때 다시 이제 지지에서 잡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간의 왕세 강약 용신 잡는 법은 이렇게 해서 사주를 적용해서 잡으면 됩니다.